빼놓을 다니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85주째 아이돌 차트 평점 1위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엄청. 85주? 네. 85주면 이게 뭐 1년이 넘는. 그러니까요. 시간인데. 1등이에요, 1등. 네. 솔직히 신경 쓰이죠? 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이게 아이돌 차트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뭔가 일단 게 베네핏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오히려 팬분들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과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네. 재채기였어? 깜짝 놀랐대요. 과정도 중요하니까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네. 어느 순간 한 3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하면서 그냥 제 무대에 공감해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예, 해주시고 맞습니다.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대단한 게 그 SNS 최단 기간 팔로우 100만 명. 오.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100만 명. 기네스북에? 얼마나 기간인데요? 지금 제가 11시간 36분 만에 100만 팔로우? 100만 팔로우입니다. 제가 반나절 만에? 2016년도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록을 12시간이었는데 그걸 깬 거예요. 아, 우리 다니엘이 24분 땡긴 거죠. 야, 보다 1시간 한 20분 정도 빨랐네. 네.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가 난 거를 보고 이제 찾게 되었는데 제가 교황님을 이겼다고 하니까 저랑은 전혀 이제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또 완전 외국 분이시다가 네, 전 완전 한국인인데다가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은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기네스북 기록 세우신 뒤에 또 영국의 그 왕세자 그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의 기록을 이제 깨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라인업에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교황님, 저 갑자기 영국 이렇게 뜨니까 아니 왜 되게 저거 난 뭐가 좀 된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외국 사람인 줄 알 거야. 강 다니엘이니까 영국 왕세자 강 다니엘. 이게 정말 최고로 그러니까요. 지금 뭐 1위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능에서 더 자주 얼굴 보여줬으면 하는 스타 1위. 예. 함께 손잡고 숲길 걷고 싶은 스타 야. 1위. 와. 정장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 1위. 아이고. 워터파크에서 가장 눈에 띌 것 같은 아이돌 1위. 야. 워터파크. 워터파크. 네. 뭐 다 1위야. 뭐 다 1위야. 역시 1급 중에 1급. 아니. 그 1급 중에 1급. 1급 중에 1급. 아니 나가 떨어서 되게 다양한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사실 그 김강훈 군이 다니엘 씨보다 데뷔 선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데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래요. 네. 저 데뷔를 몇 살? 저도 선배. 아, 성철. 아, 선배. 아, 이게 몇 살 때 데뷔를? 5살 때 시작하긴 했는데. 저희 데뷔 무대를 저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네. 뭔데? 아, 데뷔가 전현무 씨였어요? 네. 제 아들로 데뷔했어요. 어머. 아, 그 결혼 생활하는 그. 네, 리얼 버라이어티. 네. 오늘부터 엄마 아빠라고. 제가 심희영 씨랑 부부로 나왔고. 아, 맞아요. 네. 다섯 남매 막내로 나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다섯 남매. 아, 그때 전현무 삼촌 어땠어요? 그때 저 맨날 잘 챙겨주시고. 네. 아, 진짜로요? 약간 저 이대로만 커라 막 나 때도 이렇게 너 닮았다고 막 그러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네, 닮았다는 얘기 이대로만 크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구나. 너무 이쁘니까 지금도 이쁘죠.